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는 흐름 속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20%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부실에 더 강도 높게 대비하면서 몸집 줄이기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올 상반기 5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이자로만 14조 8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이자 수익 호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코픽스 금리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 대출 금액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은행의 이자 수익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까지 합친 국내 은행 순이익은 9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천억 원가량 줄였습니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6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유예 조치 등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 비용을 늘린 영향입니다. 은행들은 대손 충당금을 올해 상반기 전년보다 7천억 원 넘게 더 쌓았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질 거는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명목적으로 연체만 안 잡혔던 거기 때문에 부실이 실현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속에서 은행들의 몸집 줄이기도 계속됐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점포수는 지난해보다 136곳, 직원 수는 1,391명 각각 줄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